2K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28일 금요일 마감 시황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6월의 마지막 거래일 그리고 분기 말 월말 그리고 반기 말 이었죠 그죠? 그래서 오늘 상당히 외국인의 매수세가 끝까지 좀 지속적으로 코스피 시장에선 들어옴으로 해서 윈도 드레싱 성향도 좀 있다 그렇게 생각 들거든요. 자 그게 왜 중요한가 하면 비교적 뭐 지수를 확 끌어 당기면서 들어오진 않았으니까 조금은 그 후폭풍이 많지는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기관은 또 던지기도 했으니까요. 그러나 만약에 외국인 물량이 말 그대로 윈도 드레싱 물량이 조금 있었다면 왜냐하면 막판에 확 당기면서 끝냈거든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월요일날 후폭풍이 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걸 미리 감안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G20 드디어 정상회담 지금 진행 중입니다. 내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과연 만나서 잘 봉합이 완벽하긴 안되겠습니다만 확전하지 않고 휴전에 가까운 서로 어느정도 스몰 딜이라도 나와줘야만 전세계 시장이 요동을 치지 않을텐데 만약에 지금 전망들이 엇갈리고 있거든요. 홍콩에서는 90% 이상 어느정도 합의 도출된 것 같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고 미국도 담당자는 그렇지 않다. 만약에 잘 협의가 되지 않으면 추가 관세 때린다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알 수가 없어요.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 같고 주말간에 상당히 조금 촉각을 세워야 될 것은 틀림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현재 코스피 시장은 비교적 양호합니다. 그래도 외국인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외국인이 좀 들어오는 기조거든요. 그죠? 기관도 같이 들어오다가 오늘 조금 많이 매도를 했는데 이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뭐 때문에 매도를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무래도 뭐 저항권이니까 그동안 조금 사들어왔던 연기금이 매도 좀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부분 조금 마감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나 하나 확실한 것은 코스닥은 좋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약간 왜곡되어 보여지는 것 있습니다. 뭐냐면 전체적인 하락이 아니라 바이오주 시총 상위 종목들 한가 나온 종목도 있고 하니까 그죠? 그런 종목들이 평균을 많이 까먹어서 좀 폭락하는 그런 것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코스닥 좋지 않다고 계속 이야기했어요. 여기 꼭대기부터 좋지 않다 그랬습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우리 팀K 인원이 말도 안 했는데 코스닥 인버스 들어가가지고 수익 났더라고요. 야 참 그래서 저는 되게 뿌듯해요. 에드님도 어서 오시고 이제 시장 보는 눈이라든지 닥트케이와 이심 전심이 좀 되는 것 같아요. 닥트케이도 사실 여기서 코스닥 인버스를 이야기를 하려다가 먹으면 얼마 먹겠냐 싶어서 그냥 종목으로 좀 집중을 하려고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 알아서 좀 척척 해내는 거 보고 되게 뿌듯해요. 자 현재 저 스스로 판단해보기에 아직까지 마이너입니다. 다른 마이너가 아니라 유튜버들 사이에서 아직까지 크게 곽강을 받고 잊지 못하고 있는데 뭐 좌절하거나 힘 빠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더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라는 각오를 다지고 있고 제가 잘해내면 그것은 언제 조금 빠르고 좀 늦을 뿐이지 언젠가 알아주신다 생각하기 때문에요. 자 저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한 분 한 분씩 들어오시는 것 같네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항권에서 코스피는 양호하게 가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월요일날 그러니까 내일 미국 중국 대통령 만나가지고 시 주석하고 또 만나가지고 좋은 결과 있으면 위로 갈 것이고요. 그게다가
한국 오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30일 날 한국 와서 DMZ에 아마 오는 것 같은데 Beautiful Korea 이러면 나무 경영하면 들썩 할 수 있다 생각해서 지금 경농에 조금 우리 한번 배팅을 해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지금 야간 선물 시장 보합입니다. 그죠? 외국인이 선물 242계약 사주고 있고요. 좀 희한하네요. 콜옵션, 풋옵션 다 플러스인데 이거는 소폭이니까 별로 신경 쓸 건 없고요. 미국의 선물 일단 양호하네요. 다우존스 0.27% 상승 중이고 나스닥은 조금 아직까지 뭐 왔다갔다 하는 정도 0.07입니다. 조금 더 갔다가 조금 내려왔다가 그러나 우상향 다 돌려냈기 때문에 턱없이 밑으로 처지진 않을 것 같다. 현재 미국도 현재 G20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크게 악재 없으면 밑으로 확 쏟아질 이유는 별로 없다 생각하거든요. 그럼 월요일날 전략을 그렇게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해외 선물이 반응을 하는 거 보고 같이 반응할 가능성 높다. 무슨 말이냐? 미국 개장보다 우리나라 개장 더 빨리 하거든요. 그죠? 미국은 10시 반대가 하지 않습니까? 밤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국, 중국 G20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아침에 분명히 기관 외국인 투자자, 우리나라 기관 외국인 투자자가 미국 상황을 주시할 거예요. 이게 만약에 악재가 됐다 싶은데도 별로 큰 반응 안 하면 우리도 크게 안 빠질 거고요. 호재가 나왔을 때 강하게 반응하면 우리도 같이 반응할 겁니다. 아마 그렇게 일단 월요일 아침장은 그렇게 대비하시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개별 종목들 한번 보죠. 자, 끔찍하게도 이틀 동안에 한가 두드려맞고 있는 HLB가 눈에 버렇게 보이네요. 야, 저는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개인 투자자의 곡소리가 들리는 듯 하다. 들어보셨죠? 여기 인근에서 그런 이야기 했을 겁니다. 야, 개인 투자자들 곡소리가 저는 먼저 들립니다 그랬어요. 들어봤다. 1번 눌러. 예이야. 곡소리 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니, 용감하게 왜 사는지 모르겠다고 자꾸 이야기하고 있었어. 이거 누가 산, 그죠? 이거 뭐 샀겠습니까? 시총 상위 중에 30%가 바이오줍니다. 바이오, 코스닥에. 그러면 그 빠지고 있는 거, 그 물타기 한 거 그냥 아작나는 거예요. 아작나는 거. 그죠? 그래서 아주 대전제를 무시하면 안 되는데, 대전제가 뭐다? 우상향할 때, 그리고 기관에 수급 들어올 때 강하게 배팅을 해야 되는데, 닥터 K는, 우리 팀 K는 지금, 코스닥이 한 종목 뿐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죠? 비교적, 지지권에 있는 종목 하나. 그 정도 하나 들고 있지. 나머지는 코스닥은 잽싸게 다 던지고 나와가지고 차익 실현 잘하고 나왔는데, 야, 오늘도 매수 들어오는 이 대단한 개인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빈정되는 것도 아니고요. 고통받는 사람들한테 깐죽되는 거 아닙니다. 그죠?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군가는 쓴소리를 해야, 그죠? 한번 되돌아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한테는 싫어요가 꼽히겠죠? 방송 시작하자마자 싫어요 꼽아놨던데. 아, 이거 참 부지런도 해라. 자, 그래서, 주식 투자 5개명. 간단하게 말씀해보자면요. GGS 사고, 그죠? 어디? 이렇게 지지권에서 사고요. 그죠? 저항권에서 팔고, 손절, 라인을 깨고 내려 손절할 겁니다. 손절은 미련 없이. 그리고 수익은 잘 챙겨나가고, 시장 판단과 수급을 우선시해야 되는데, 코스닥을 투자 강하게 하는 분은 시장 판단과 수급을 무시한 겁니다. 그리고 추세도 무시했고요. 그죠? 지지에서 사지 않고 밑으로 꼬꾸라지는데 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상당히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종목 상담 가능하니까 올려주시고요. 자, LG전자 20일을 안 깨고 내려와야 되는데, 그죠? 우리는 20일 인근에서 여기서 분할 매수 이후에 잘 팔아먹고 나왔다가 지지권에서 샀는데 강하게 가지 못하고 그냥 밀려버립니다. 시장이 좀 휘청휘청하니까. 그러나 하락한 추세를 돌려냈기 때문에
하락한 추세를 돌려냈기 때문에 우상향 그리고 있습니다. 자, 한번 추세선 한번 꺼볼까요? 요렇게 끌 수 있고요. 또 여기도 이렇게 끌 수 있습니다. 자, 상승 추세로 전환 초입입니다. 이렇게. 이런 추세대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요렇게도 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횡선으로는 지지 저항대를 보면 여기 정도. 그다음에 여기 정도. 이렇게 LG전자는 추세를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자, 하락한 추세 돌려내고 우상향 중이기 때문에 지지권이 밑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만약에 처지더라도 반등 시 추가 매수 좀 하면 적절하게 잘 빠져놓을 수 있고, 자, 미리 매수할 때도 전략 제시했습니다만 여기 깨지면 절반 던진다 했어요. 그대로 했어요. 빠지기를 절반 던졌고 반등 넣을 때 다시 추가 매수해서 이제 뭐 조금만 반등 넣으면 그냥 플러스권 전환되는 건데요. 아직까지 지금 여기 위를 잘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20일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죠? 여기로 올라탄다면 수익 전환 가능한 것이고요. 비실비실하면 좀더 지지부진할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외국인 매수세 계속 들어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대우조선의 양도 여기서 사서 적당히 끊어먹고 다시 들어갔습니다. 다시 들어갔고 추가 상승 나온다면 이것도 못 불었으니까 외국인 막 들어옵니다. LNG선 수주했다는 소식도 있고요. 조선주가 슬슬 돌아간다 그럽니다. 그죠? No problem. SDI. 자, 우리 레이아님이 오늘 뭐 지금 안 들어오고 계신데, 어저께 배운 대로 고점 부위에서 3분의 1 던졌습니다. 딱 그래요. 그러니까 참, 뿌듯한 겁니다. 배운 대로 실천하려는. 제가 매도해라 소리를 거의 안 했거든요. 조금 처지니까 3분의 1 정도 매도. 왜? 혹시 밑으로 처지면 좀 그러니까요. 요거 도찌 정도인데, 장대 양보 엄청 큰데, 다 던질 필요 있겠습니까? No! 위로 올라가면 갑니다. 자, 오늘도 외국계 매수세 들어왔습니다. 자, 우리님 반갑고요. 자, 우리님은 꾸준하게 공부도 하시고, 마음에 아주 듭니다. 다음에 닥터케이크 크루로 초대합니다. 자, 경농의 성부수를 띄웠거든요. 오늘도 여기서 추가 하란대로 했으면, 지금 단가 위에입니다. 하란대로 했으면 추가 그죠? 올라갈 가능성 상당히 있어요. 자, 김정은 북한 매체에서 문재인 대통령 유럽 순방 갔을 때 아마 철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북한하고 이렇게 철도해서 연결되면 유럽까지 이제 철도로 다 이동이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을 아마 이야기한 것 같은데, 북한에서는 조금 일부러라도 날선 비판을 좀한것 같아요. 왜냐하면 30일 날 트럼프 대통령하고 또 만나는 것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역할 더 해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좀 주춤한 겁니까? 걱정 안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무너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게 추세의 강력함을 저는 알고 있거든요. 추세의 강력함을 알고 있습니다. 몸으로 엄청난 오랜 시간 동안 추세의 강력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돌려낸 거는 한 번에 잘안 무너져요. 그것도 여기 꼭대기도 아니고요. 충분히 사고 팔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 인근에서는 적어도 리바운드 안 나온다고요. 그러면 좀 많이 먹느냐 아니면 적당히 먹느냐 그 차이일 거라고 저는 조금 더 확률을 높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날 올라갈 가능성 상당히 있어요. 그죠? 단가를 잘 잡았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 들어왔죠? 별 문제 없어요. 그리고 인탑스 60일 이탈하지 않으면, 그리고 60일 만약에 이탈한다 하더라도 16,000원권 여기 지지권이 있기 때문에 여기만 무너뜨리지 않는다면 크게 무리 없다. 자, 코스닥 그렇게 난리 부르스는데도 여기 딱 지키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조금만 받쳐주면 위로 올라갈 수 있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고, 코스닥도 사실은 반등 구간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월요일 날, 화요일 정도에 오히려 질러도 되는 겁니다. 뭐? 그동안 기다렸던 셀 종목, 그죠? 왜? 지금 한 6일 빠졌거든요? 스트레이트로? 그러면, 그걸 보여드려야 돼. 지수가 아까 약간 왜곡되게 보일 수 있다는 게, 시총 상위 종목, 코스닥의 시총 상위 종목이
아, 요렇게 보시면 여기 보세요. 이거 한가, 요 헬릭스미스, 신라젠 이런 데서 다 까먹었다고 지수에. 제넥신, 예, 메지온, HLB 생명과학, 그죠? 나머지는 그죠? 크게 많이 빠진 건잘안 보여.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애들 중에 평균을 얘들이 바이오가 많이 까먹어서 확 빠진 것처럼 보이는 착시 효과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저런 거잘 모르고 그냥, 아, 코스닥 박살납니다 해가지고 그냥 우두두둑 던진 것 중에, 아, 핵심 종목들, 오르고 있는 5G라든지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섹터에 있는 핵심 종목들, 아, 줍줍줍 하겠다. 그런 전략 있어요. 자, 그래서 인탑스도 시장 조금만 받쳐주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뭐 기관 매수세 조금이라 들어온다. 별 무리 없다. 기아차 걱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걱정을. 빠질라 그러면 땡기 올리고, 빠질라 그러면 땡기 올리고, 받쳐주고 있어요. 누가? 기관이 그냥 끊임없이 사주고 있습니다. 이거 전고점 돌파 충분히 가능하다 봅니다. 시장이 상방으로 돌아섰을 때 뭐가 가장 잘 간다? 자동차가 가장 잘갈 가능성 높아요, 지금 현재. 그리고 시장이 턴하려면 IT 전기전자가 가야 돼요. 왜? 시총 상위에 포진도 하고 있었습니다만 기관 외국인들이 비교적 많이 들어오는 섹터가 IT 전기전자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기관 외국인 좀 몰리면서 같이 시장 견인하고 옆에 있는 종목들 같이 돌아가는 상황이 돼야만 시장이 반등 나온다. 그렇게 딱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LG전자도, 아, LG전자 아니죠. 지금 기아차도 별 무리 없다. 사고 팔고 하면서 잘 챙겼고, 뭐, 그만그만하면 미치고, 별 무리 없다. 올라가면 보너스 난다. 자, 오늘도 기관 들어왔다. 오늘도 희한하다. 뭐가 희한하다? 외국계 매수세 상위 잡히는 거 분명히 봤거든요. 지금도 약간 상위인데, 물론 이거 다 완벽하게 매치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 누군가 숨어서 팔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다른 창구로 팔고 있어요. 일단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 여러분들 관심 가지고 계신 셀트리온은 다행히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20만 4천원 지지해야 된다 했고, 20만원 깨지면 안 된다 했는데 20만원 다행히 딱 지지했습니다. 20만 1500원. 정정합니다. 20만 4천원과 20만원을 지지해야 된다 했는데 다행히 지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권역처럼 그죠? 이렇게 갔다가 밀리 조정받다가 반등 강하게 나와야 되는데 반등 강하게 나오지 못하고 훅 깬다 그러면 던져야 됩니다. 여기 위에서 던지라 그랬어요. 그죠? 틀린 거 없어요. 다시 샀다 하길래 아, 좀더 기다리시는 게 좋은데 저는 또이 포인트는 놨으나 별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다. 시장이 별로니까. 왜? 이 조정을 기간 조정을 잘못 받았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가격은 지지권인데 너무 빨리 그 가격이 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안 무너지고 적당히 버티면 그 다음에 관심 가지도 가진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전략대로 지금 접근 중인 겁니다. 오늘 사실 단순한 차트만 봤으면 사자 할 수도 있었어요. 왜? 이제 날짜도 어느 정도 매치됐거든요. 그러나 바이오 쪽으로 너무나 투심 얼어붙고 실망스럽기 때문에. 그러나 뭐 셀트리온하고 휴젤하고는 나쁘지 않다 했는데 휴젤 올라간 거 보십시오. 여기 딱살수 있다 그랬어 전일. 이렇게 추세가 중요합니다. 이게 하락 추세입니까? No, 상승 추세. 그죠? 그래서 바이오 좀 관망하고 싶어서 그냥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그러나 가지고 계신 분은 아까 체크리스트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추가로 20만 원 안 깨야 되고 20만 4천 원안 깨야 됩니다. 외국인 그래도 매수세 좀 들어왔어요. 전혀. 예를 들면 기관 외국인들은 전혀 안할 수는 없거든요. 우리 개인은 다릅니다. 우리 개인이야 뭐안 한들 누가 뭐라 합니까? 그러나 기관 외국인들은 어느 업종을 배제하기가 곤란합니다. 포트폴리오 꾸릴 때. 그러면 어느 정도의 비중을 좀 줄이는 상황은 있을 수 있어도 완전 배제하기 힘들기 때문에 들어온다면 셀트리온과 휴젤 정도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추세가 너무 안 좋아요. 그죠? 그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하겠다 했는데 뭐 궁금한 거 없으신가 보죠? 좋아요는 좀 눌러 주시고요. 자, 그래서 닥터케이가 관심권에 있는
여기 관심 종목들 간단하게 돌려보고 실전 매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실전 매매 하고 여러분들도 주말인데 그래도 금요일이면 한잔 하러 가기 십상인데 그래도 방송 듣고 계신 분 여러분들은 공부를 계속 지속적으로 한다면 좋은 성과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계신 분들이 1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어느 분들이 과연 이 불타는 금요일날 한잔하지 않고 공부를 한번 해보겠다고 닥터케이 방송을 듣고 있는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자, 유니크 상당히 좀 아까웠어요. 이거 수소차 관련인데 여기서 너무 많이 올랐는데 지지권에서 이렇게 딱 노리고 있었는데 부앙 어저께 날아갔습니다. 자, 조금 더 다져준다면 한번 관심 가져볼 겁니다. 수소차가 조금 요새 들썩들썩 하고 있습니다. KMW, 자, 여기서 단기 저점 부위라 판단하고 뭐 매수 의견 드리고 성공하고 나왔고요. 여기는 많이 처지기 전에는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죠? 자, 파워로직스. 자, 이것도 고점 부위에서 잘 버텨내려고 노력은 하는데 이것도 힘듭니다. 처지기 십상이에요. 자, SK텔레콤, 야, 그죠? 오늘 좀 가다가 또 밀렸네, 그죠? 조금 아직까지 지지부진해요. 그래서 그냥 들고 나왔습니다. 딴 데 그냥 분할 매수 다 들어갔어요. 달력이 여기 위를 올라타야 되는데 밑으로 처지니까 달력, 좋을 상황이 아니다 싶어서 그냥 매도. 그죠? 호텔신라 아직까지 지지부진합니다. 현대차. 지금 단기적으로 좀 많이 왔기 때문에 위로 세게 치고 가기보다는 조금 주춤주춤할 가능성 좀 있어요. 삼지전자, 와, 박살. 이거는 여기 밑에 오면 한번 생각해볼 수도 있는데 너무 세게 밀립니다. 일단 휴젤, 양호. LS 산전 보고 있거든요. 지금 딱 돌려내고 여기 위에 이평선 하나 빼고는 다 돌려냈습니다. 위로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 LS산전 2차전지 아닙니까? 이왕 2차전지 하려면 삼성 SDI가 낫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리고 있는 중인데 여기서 충분히 들어갈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자, 간단한 팁. 이왕 하려면 더 우량주 위주로 하십시오. 비슷한 상황이고 그죠? 점수가 비슷비슷할 때는 더 우량주, 더 알려진 종목, 더 비싼 종목을 선택하셔라. 그것도 일종의 팁이에요. 자, 일신산업. 제가 분명히 리바운드 하면 나온다 그랬어요. 리바운드 대박. 그죠? 딱 여기가 무너지니까, 여기가 무너지려니까 여기까지 올 때까지 기다린다 그랬죠? 우리가 뭐 자금을 딴 데 집중적으로 들어가고 있고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안 해서 그렇지 이런 거 잡아내야 돼요. 코엔텍, 이것도 약간 관심 있어요. 이거 폐기물 관련이거든요. 강하게 오르고 여기서 안 처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관심 있고요. 자, 슈프리마 지문 인식 장치, 그죠? 와우. 우리 참 30% 먹어냈던 거 이거, 야, 위로 조정을 받는데 위로 슬슬슬 올라가면서 조정 받아요. 참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좀 부담스러워요. 위에 있기 때문에. 자, 파트론 죽을 줄 모르고요. 와이솔, 이것도 특정 주파수 잡아내는 필터 핸드폰 부분 쪽입니다. 이것도 좀 밀린다면 뭐 적당히 한번 담아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 들고요. 나이스 평가 정보. 자, 이것도 노리고 있는 상황인데 자, 여기까지 더 내려와주면 더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오늘 그냥 올라가네요. 일단 됐고요. 포스코 ICT 공장 자동화 중에서는 그나마 괜찮은 거. 뭐 날라댕기는 거 있는데요. 너무 가벼운 거 안 좋아합니다. 현대모비스 양호. 현대건설 여기 위로 못 올라가죠. 아직까지 멀었어요. 카카오. 카카오를 잡아내야 돼요. 이제 12만 5천 정도 오면 이거 반드시 잡아넣을 필요 있습니다. 기관 싹쓸이 들어오고 광고
게재, 증권사 진출 가능성 상당히 높아졌고 블록체인으로도 진출하려는 원대한 꿈을 갖고 있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그죠? SNS로 해야 됩니까? 어쨌든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니까 그죠? 범위를 점점 넓혀 나가고 있어요. 단순한 그냥 그죠? 카카오톡에서 거치는 회사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삼성중공업 잘 사서 그냥 적당히 끊어내고 위에서 틀어막혀 있죠. 추세에 대한 판단이 거의 안 틀려요. 갈아탄 대우조선해양은 그죠? 갈아탄 대우조선해양은 여기 위로 뚫고 올라가려고 자꾸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갈아탄 거 성공. 자, 그럼 맥을 잘 잡아가십시오. 맥을 어떤 식으로 종목을 접근하는지에 대한 그 맥을 알아가시면 상당히 도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삼성전자 나쁘지 않아요. 자, 고려아연도 비철, 금속 이런 쪽으로는 요새 붉은 수돗물 때문에 철관 이런 쪽이 좀 들썩들썩은 하고 있으나 단기적인 이슈라 생각하고 철강, 금속 쪽에서는 고려아연 저는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 자꾸 들어와요. 그죠? 오텍, 캐리어 있죠. 에어컨. 그 회사인데, 여기 위에 있을 때 이렇게 반등한다면 모르겠으나, 오늘 다른, 미세먼지나, 요거, 공기청정이나 제습기, 에어컨 이런 쪽이 상당히 강세 보였는데, 요게 추세를 무너뜨리니까, 저 여기서 약간 저항받는 모습입니다. 위닉스 여기 박스콘 안에서 왔다갔다 한진칼은 뺍니다. 이거 관심 없어요. 이제 자 글로비스도 너무 고점 보이니까 이것도 좀 그래요. 자 UTI가 핸드폰 관련인데 이것도 고점에서 이제 밀리는 모습이고 이거 만약에 휘청하고 내려오면 안됩니다. 이거 뺍니다. 자 휠라 코리아도 이제는 힘이 거의 다 있다 딱 생각하면 돼요. 여기 자꾸 이렇게 이탈하죠. 자 추가적으로 잘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방법 하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 지금 상황 여기 20일 한번 휘청했죠. 올라갔다 밀렸습니다. 60일 한번 휘청했어요. 반등 나왔습니다. 여기 지지됐어야 돼. 여기 위에서 놀았어야 되는데 여기 또 깼죠. 이제는 못 넘어갈 가능성 상당히 높다. 8만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가다 휘말이 없다가 푹 처집니다. 이제 그러면 상승 추세 이제 끝나는 정도거든요. 여기가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여기가 이렇게 쫙 올라왔기 때문에 더블 아닙니까? 더블 그죠? 뭐 오래나 걸렸습니까? 한 4개월 만에 더블 나왔는데 뭐 그죠? 뭘 더 바랍니까? 차익 실현 물량 상당히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정권주가 여기서 좋아요. 그죠? 자 청담 러닝 이런 거 다 뺍니다. 이제 이거 빼겠습니다. 뭐 출판하고 이런 거 가봐야 뭐 그죠? 교육 이런 거 업종에서 그냥 핵심 업종이 아니에요. 야 대림산업 안 죽는 거 보십시오. 근데 이제 이거 깨려고 폼 잡고 있어요. 우리 여기서 팔아먹었으니까 별 문제 없습니다. 밑으로 처집니다. 이거 잘못하면. 자 하이닉스는 저항권에서 이제 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 FNF 이런 이제 의류 쪽을 한번 조금 관심이 있긴 한데 일단 상당히 올려놓고 관심 정도 가져보겠습니다. 이건 낙폭 너무 심하거든요. 일단 뺍니다. 이거 야 오스템 임플란트 죽여요. 야. 넷마블 박살 뺍니다.
자, 관심 종목 공급까지도 한번 챙겨봤습니다. 자, 야간 선물하고 한번 더 챙겨보고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이어나갈 겁니다. 지금 현재 다우 선물 0.31% 상승 중이고 나스닥 선물은 0.09% 상승 중. 우리나라 야간 선물 시장은 강보합 정도 0.04% 상승 중이다 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면서 1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2부는요 크루드오일 매매하면서 분봉매매 포인트 한번 잡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어려워하지 마시고 한번 2부를 한번 더 잘 지켜보셔라. 실제로 살아있는 차트를 보면서 실제로 매매하면서 포인트를 한번 잡아 나가는 거 여러분들 같이 공부하면 도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자, 잠시 5분만 쉬었다가 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광고 좀 봐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요, 나중에 공부 한번 해보시죠. 닥터K였습니다.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